그래서 엄마 의촉이 뭐야? 이렇게 옛날에 그 아랫목에다가 밥을 이렇게 식지 말라고 이렇게 넣었던 거. 엄마가 내가 아프다고 밤새 나 간하면서 뱃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더 아팠잖아. 근데 이제 그게 네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. 이렇게 뭘 하느냐 되고 탑을 맞춰야 돼. 근데 진짜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. 오히려 너무 옛날 개그라 신선한 느낌 있죠. 요즘 친구들은 처음 보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 노래 있죠. 뽀삐뽀삐 요규가 요새 요새 개인기를 연습, 뭐 노래 연습을 노래랑 친해하지 않은 그런 게 너무 이 드라마하고 맞지가 않아요. 자, 여기서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각자의 엄마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 얘기를 해야 돼. 욕하지 말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흘러가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얘기해줘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맞아 정말 그건 어머님의 추억일 수 있어 공감적인 것들을 흘러가줘야 된다니까? 괜찮아 언제냐고?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합격을? 왜 이렇게 합격을? 왜 이렇게 합격을? 모르겠다 이제 이대로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까일 텐데 어제까지 않게 네. 몰입해서 연기하자 하나 하게 예. 네. 있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아하 애침 짜증 나네 엔저씨가 대박이다네요 어? 스스로 연기를 한다는 게 쟤네들 지금 세 코너 보여주는 거야? 예, 지금 세 코너 하고 있어. 지금 세 코너 하는 거지? 예. 약한데. 이거 지웠는데? 약한데. 들어가. 벌써요? 벌써요? 네. 한 번 더 맞춰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? 여기서 저희 원래 세 코너 할 때 다 와서 보거든요. 근데 여기 제목은 엄마 없는 하늘. 엄마 없는 하늘. 네 명이 약간 그 이 연기를 조금 바보스럽게 할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 개그맨이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개그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고 하잖아요 오랜만에 시작했다 유민상 자 앞에 혈액상 있습니다 그래 어찌됐건 차례 음식은 다 말을 했구나 엄마 벌써 1년 지났어요 동생들은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영빈이 형 윤석아 너 왜 이래 형 시계가 없어졌어요 시계가 없어졌다는 무슨 소리야 시계가 없어졌다는 무슨 소리야 시계가 없어졌다는 무슨 소리야 이거 봐요 어 찾았다 어디 아 찾았다
언니가 나를 이제 때려주더라고요. 진짜 때릴 거. 형! 민이 형! 국진이 형이 맞이 때렸어! 야! 국진이 넌 동생을 잘 돌봐줘야지 때리고 그래! 아이 경규가 길거리에 음식을 자꾸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잖아! 얻어먹으면 몰라도! 얻어먹으면 몰라도! 야 이 자식아! 너 왜 자꾸 이렇게! 야 이 자식아! 너 왜 자꾸 이렇게! 길거리에 너를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 이 자식아! 어? 이 못난 놈, 이 자식! 야, 윤서아, 너 갑자기 왜 이래? 나 이상하게 얘가 싫다. 야, 너희들. 잠깐만. 깊어 수렁으로 빠져들어. 아, 이게 있겠다고? 직접 보시네요? 직접 보시네요? 직접 보이긴 해. 아, 이걸. 이거 하겠다고? 하고 또 도망가버렸어요. 엄마, 저 윤석이에요.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요.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, 짝꿍도 생겼고요. 관절염도 생겼어요. 울지마.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. 그만해 또. 어? 그래. 이게 엄마 보고 싶으면 자 엄마 사진이다. 저기 태훈이가. 안고 봐. 어? 엄마. 자 엄마한테 절 올려야지. 어? 자 절 올리자. 저 절 올리는 거를 좀 코믹하게 할 텐데 아직 안 짰어요. 어?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불러드려야지. 내가 사자지 이때는 내가 가고 계속 피아줄레지다 꿈에 안기고 잘 봤습니다. 예. 아, 제 사실 롤모델이 이경규 선배님이었는데 지금 다른 분을 찾고 있습니다. 다요. 아무튼 이영민 선배 좀 웃긴 거 좀 주세요. 그런 거 시킬 줄 알고 웃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도. 유강만 이렇게 여의도에 빨개 먹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창피해요. 저도 고민이 저희 방송 물에 반드시 올려야 되고 방송에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요. 저희도 추석 특집에 남자의 자격 팀이 공연을 한다고 해갖고 시간을 10분을 더 받았어요. 뭐 아까 한 꽁트는 재미는 있는데 뭔가 시간이 한참 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옛날에 유머 일본지나 고전해학극장 그때 카메라 동선이나 대화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모르지만은 요즘 개그는 정확히 딱 그러면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여기 집중력도 없고 여기 이제 기승전결이 없으니까 그냥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아 유명하신 분들이